너를 위해 서두른 혼사다. 주상의 처남이 대군의 장인이 되니 주상이 대군의 안위를 위협하는 일은 없을 테지. 그 건방지님, 다시는 못 놀리게 해주마! 이놈의 발다리에 찢어 동서남북 사방으로 던져버려라. 예, 예, 전하! 주상의 이복 아우로 태어난 너를 그 가문이 울타리가 돼 지켜줄 것이다. 그렇게 진성대군은 한 살 연상의 신씨를 아내로 맡게 되는데, 어쩐지 부인에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어찌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? 어마어마께서는 늘 나를 걱정하셨어요. 이복 형님인 전하께서 날 해치기라도 하실까봐. 내가 혼인에 어마어마께서 근심을 더신 듯하니 그 근심이 부인에게 옮아가는 건 아닌가,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제가 대군마마 편히 대드릴게요. 아무도 대군마마를 해치지 못하게요. 하나보단 둘이 낫잖아요. 짓눌려 지내온 진성대군에게 신씨와의 혼인으로 이룬 가정은 안식처와 다름없었다. 어마마마 치마폭에선 벗어났으니 앞으로는 처의 치마폭에 쌓여 살겠구나. 네 처가 중전의 조카이니 넌 그러니까 내 아우이자 조카사이구나. 이판! 그 족보를 너무 복잡하게 만든 거 아니오? 왕실이 더 튼튼해졌다. 그리 여겨주시옵소서 전하. 예, 형제지간에 인척관계까지 맺었으니 대군은 주상께 가장 충성스런 신하가 될 겁니다. 받아라. 네가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구나. 그렇지. 예, 전하. 헌데, 착오로 배신할 놈은 언제나 가장 가까운 데 있다지. 지켜보마.